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저녁 방송에서는 버퍼링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구글이 좀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죠. 그 사이에 네. 메모리 확충했나요? 역시 그래도 네. 대형 그 바이어다 보니까 네. 좀 빨리빨리 조달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 바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놨고요. 네. 구글 코리아가 아마 바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바로 첫 순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래에서 때우 투자센터 서초 WM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비상근무 1차 충성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뭐 하는 건 좋은데 하기 전에 우리 서로 말 좀 하고 하게 하자. 비상근무 2일차. 아, 네. 네, 우리 장의성. 전쟁이죠. 뭐 전쟁이에요 또. 네. 아, 근데 진짜 뭐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즐기시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아, 좋은 컨텐츠를 좀 골라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가끔 뭐 막 뭐 급등주 비법 공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 오랜 시간 보시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여러분이 축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컨텐츠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급등주 비법을 알면 네. 진짜 유튜브 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알려줘. 우리 솔직해집시다. 아니, 그리고 나 혼자 살지. 근데 급등주 뭐 공개한다면서 제발 따라하세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제발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네, 정말 위험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아, 오늘은이 아니라 하여튼 저희는 늘 가능한 여러분께 좀 가능하면 정보를 좋은 그 투자와 경제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관록이 중요하고요. 네. 진행자의 관록은 보시면 저희 이제 두 명의 진행자의 나이를 합치면 거의 100살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경제 프로그램도 이 정도 연령이 진행하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면 뭐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 두 사람 나이를 합치면 100살에 가깝습니다. 네. 관록 있는 경제 프로그램 네.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좋습니다. 자, 우리 얼굴 천재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의 글로벌 마켓 상황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뭐 중국 시장부터 보면요. 네. 좀 오랜만에 특별한 이슈 없이 좀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태풍이 지나간 건지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간만에 소폭 반등 나오면서 좀 평화로웠고요. 지수 네.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지수 0.78% 상승했고 심천성분지수도 0.91% 뭐 창업판지수도 1.06% 올랐고요. 과창 50지수만 조금 내렸습니다. 0.25% 네. 그리고 항생지수 0.67% 올랐고 우리를 좀 속삭였던 항생테크지수 간만에 한 3.2%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간만에 평화로웠는데 어제 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또 많이들 갖고 계시는 그 융기실리콘 뭐 하한가 가고 이래서 태양광 걱정들 많으신 것 같아서 어제는 이제 시장이 너무 막 그 무너진 상태라 시장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 태양광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뭐 좀 반전 모멘텀 있는지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전 모멘텀이 있다고 해 주실 것 같은데. 뭐 항상 저는 많이 들으시는 분들 있죠. 맨날 좋게 얘기한다고. 예. 일단 얼마나 내렸어요? 오늘도 내렸습니까? 태양광? 아, 오늘은 일단 융기실리콘은 뭐 한 0.46% 정도 내렸는데 아. 다른 웬만한 그 지수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장주들 소폭 반등은 나왔고요.
이게 그 특히 그 태양광 그리고 융기실리콘이 중국 시장을 커버하는 모든 증권사들이 거의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라 융기실리콘 예, 많은 갖고도 계실 거예요. 어느 증권사랑 거래를 하시던 간에. 그래서 뭐 일단 업황 이슈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결론은 수급 이슈 때문에 빠졌어요. 얘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만 빠진 게 아니라 최근에 뭐 전기차나 뭐 테크주들 핵심 소비주들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빠진 이유는 그 우리가 바우또안이라고 알고 있는 기관의 집중 매매 그리고 또 기관이 집중 매매를 하면은 여기 청년 부추들이 그 추종 매매를 합니다. 청년 부추요? 예, 아, 우리 종합게임이라고 하듯이 이제 부추라고 예. 하는데 그걸 또 뭐 신용을 써가면서 그 추종 매매를 했던 추격 매수를 했던 이런 것들이 꼬이면서 그런 거에 반작용으로 최근에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업황 이슈도 좀 말씀드려 보면 융기실리콘 자재가 한 125위 안에서 81위 안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융기실리콘 자재가 뭘 한 회사냐? 폴리실리콘 빼고 다 해요. 아.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사와서 네. 이걸로 이제 뭐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또 발전소 운용까지 네. 모든 걸 하는데 그러면 폴리실리콘 가격 이만큼 뜨면 가격 전가가 되겠느냐? 이게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좀 제시를 했던 거고 그거를 가격 전가를 못하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했는데요. 원가 올라가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수치를 좀 정리해 주신 분이 있어요. NH의 조철군 위원이 리포트 내신 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폴리실리콘이 연초 대비해서 한 45% 정도 올랐대요. 근데 융기실리콘의 웨이퍼 가격 인상이 한 연초 대비 15.5%. 네. 그러면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가를 못한 거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요거는 요 비율대로만 계산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삼겹살은 4,000원만 올라도 그게 더블 올린 걸 수 있지만 맞아요. 삼겹살 1인분 가게에서 파는 거는 정확하십니다. 예, 한 20%만 올라도 한 5,000원 올라갈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원료와 이건 또 다른 거니까. 예. 그 가격 차이를 네, 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네. 보신 거에다가 또 하나는 이게 최근에 폴리실리콘의 이제 스팟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그 반도체랑 이런 폴리실리콘은 스팟 가격이 있고 장기 거래가 있는데 네. 당연히 융기실리콘은 한 80%까지 장기 구매를 이미 다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럼 이 스팟 가격 올라가는 건 뭐냐? 조만한 웨이퍼 업체들이 이제 못 구하니까 그때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사고 있는 거죠. 그 가격이 나오고 있는 거여서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에 더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로 이제 융기실리콘이 그런 장기 계약을 많이 맺어놨냐면 2월 8일에 보면 OCI하고도 3년간 한 9,300억 원어치 네. 이렇게 입도 선매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좀 비교할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융기실리콘이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당사에 김병규 위원이 좀 알려준 건데 네. 3월 초에 태양전지 지붕을 만드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태양전지 지붕?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의 솔라시티 같은 회사 아, 네. 네, 집에 이거 지붕 깔아주는 그런데 이게 센터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인데 상장 기업이긴 해요. 근데 그 한 27.25% 3월 초에 인수했는데 5연상을 갔어요. 와우. 그것도 네 번 점, 다섯 번째도 점인데 이제 약간 꼴이 나는 그 정도였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건 이제 후광통이 아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태양광에 대한 이런 관심은 아직도 지대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융기실리콘이 어쨌든 나쁜 뉴스는 아니니까 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좀 있다. 근데 뭐 오해가 없어서도 빠졌겠죠. 왜냐하면 되게 웃긴 게 그러면 폴리실리콘 업체 좋아야 되잖아요. 폴리실리콘 1등 업체는 원래는 GCL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보리아품이었는데 올해부터 네. 통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예. 저기 상해에 상장된 업체인데 폴리실리콘 1등 업체거든요. 근데 네. 이건 더 많이 빠졌어요. 한 55위 안에서 31위 안이면 좀만 더 빠지면 반토막이에요. 뭐 폴리실리콘 업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보면은 그리고 또 그 이 업체가 다초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폴리실리콘 예, 예. 중국 업체랑 네. 생산 원가가 한 5달러 후반대, 6달러도 안 되면서 거의 선두권이에요. 가장 싸게 만듭니다. 통위가? 통위랑 다초가. 예, 근데 예. OCI랑 GCL이 한 6달러 후반, 7달러 가까이 좀 만들고요. 뭐 독일 업체들이 한 7, 8달러에 만드는데 이 폴리실리콘이 가장 쌀 때 6달러에 붙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얘 두 개 빼고 다 적자였어요. OCI도 한참 적자였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었고 예, 예. 좀 약간 여담으로 폴리실리콘은 처음에는 300달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 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네.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들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통이도 이렇게 그 무차별로 같이 빠졌고 다초라는 기업은 또 이 공장이 신장 위구르에 있어요. 네. 그 아예 수출이 안 되었군요. 통이는 저기 네몽고 지역이랑 스촨성 이런 데 있는데 다초는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거기 있죠. 근데 그러면 수출에 제한이 걸리느냐? 다초도 이제 미국에 상장했는데 한 130달러에서 90달러까지 빠졌는데 네. 요거 관련해서 이제 그 요새 굉장히 핫한 애널리스트죠.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위원이 좀 그 OCI 때문에 쓰면서 한 보고서를 보니까 OCI도 물론 좋지만 OCI롱 다초숏은 그렇게 비약적인 논리인 것 같다. 별로 맞는 논리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45%가 신장 위구르에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절반이? 전 세계에서. 물론 중국에서 거의 90% 만들어요. 그 OCI랑 독일 몇 개 없는 거예요. 예, 다 망했어요. 예, 중국 빼고는. 근데 그중에서도 중국에서도 절반, 전 세계 45%가 신장 위구르에서 만드는데 네. 야 이거 어쨌든 폴리실리콘은 지금 약간 쇼티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쓰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아니라 어디서 만든 실리콘 폴리실리콘이라도 지금은 미국으로만 못 가거나 안 갈 뿐이지. 네네. 안 그럼 뭐 중국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네. 또 미국도 그렇게 그걸 안 사버리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왜 다른 그 쇼티지가 난 상황이면 네. 어디서 안 산다고 하는 게 하나도 네. 안 무서운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너 사지 마 그러면 그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쪽이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네. 또 반대로 경쟁 업체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롱숏 하지 말라고 그 레포트에 써놓으셨고 뭐 그래서 다초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네. 통이가 더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그 지금 보면은 이 업체들이요. 그 올해 예상 PER로 한 20 후반대까지 네.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전 모멘텀이 있냐? 요거 관련해서는 또 저희 또 당사 김병규 위원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원래 이거를 양회 모멘텀을 봤었죠. 양회 때 제대로 나올 것이다. 근데요. 양회 때문에 더 빠졌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올해 태양광 설치 목표량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양회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네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레포트나 뉴스 보면 막 수치가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정부 발표가 아닙니다. 다 예상이에요. 뭐 애널리스트 예상이든지 그런 뭐 이제 언론의 예상인 건데 예.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회사되는 수치는 작년에 한 40 후반대 기가와트인데 뭐 60에서 80 많이 부르는 사람 90까지 부르는데 이건 좀 네. 약간 희망회로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올해 계획 경제니까 여기는 예. 정부가 목표치만 발표를 해도 수치가 또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발표돼도 반전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갖고 계시면서 좀 힘드신 분들은 물론 많이 올랐죠. 아직도 작년 대비해 아직도 몇 배 오른 거긴 한데 작년 초 대비해서는 네. 어쨌든 그래도 좀 힘드신 분들은 그때 반전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좀 충분히 많이 빠졌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괜찮네요. 어제는 이제 막판에 조금 하락 반전을 하긴 했는데 네. 보니까 닥스가 뭐 0.73%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0.89%, 프랑스도 0.39%, 유로스탁스도 0.52%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선물 연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또 삐끄덕대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우리가 이제는 잊어도 되는 뉴스, 브렉시트 관련된. 브렉시트? 네네. 아직도 계시에? 그 참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일단 타결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됐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아마 제가 그때 김프로님하고 방송하면서 아 이렇게 타결됐습니다라고 뭐 얘기를 한번 그때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뉴스가 또 나와가지고 이게 삐그덕됩니다. 이게 네. 북아일랜드 통관 유예 관련된 갈등이 지금 또 불거졌는데 이게 좀 복잡한 건데 이거는 설명을 100번 들으면 101번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브렉시트의 원래 최대 난관은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 국경이었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영국과 유럽이 국경을 다시 치고 관세를 받기로 한 거잖아요. 관세를 예. 물리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아일랜드 섬이 있는데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죠. 나머지는 아일랜드라는 독립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예. 섬이 영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네. 아일랜드랑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하면서 이제 서로 국경을 쳐야 그쵸. 되는 상황인데 그쵸. 아일랜드는 이제 유럽이니까. 유럽이니까. 네. 근데 거기 북아일랜드가 이만큼 있잖아요. 네.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땅은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같은 나라였었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왕복을 해요. 마치 용인에서 수원 가고 막 이러듯이 직장이 여긴데 여기서 뭐 살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쇼핑도 가고 왔다 갔다 네. 친구도 만나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유로 때는 상관없었는데. 그런데 근데 네. 여기에 지금 국경을 치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것 때문에 절대 브렉시트 못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예. 이거 해결 못한다.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다시금 장벽을 칠 거야? 그리고 통행을 못하게 할 거야? 나는 집은 여기고 직장은 여기고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네. 친구 뭐 여기서 친구도 막 이렇게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거를 기가 막힌 해법을 만들어냈죠. 네. 어떻게 했냐면 자, 그 어디에 국경을 치냐면요. 영국 본섬하고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칩니다. 원래는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인데. 웃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물건을 네. 북아일랜드로 넘어갈 때 일단 관세를 매깁니다.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인데. 웃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될 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 생각 누가 했을까? 진짜 천재죠, 천재. 그럼 되잖아요.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될 때는 환급. 그리고 왜냐하면 북아일랜드로 들어온 이상은 아일랜드로 쉽게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야. 진짜 그건 천재적인데. 근데 관산이니까 가능하겠네.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체크해 근데? 아니야, 그 상품의 관세율과 네. 그 상품에 붙이는 부가가치세율을 동일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 다 환급해 주면 되지. 네네. 이거 환급해 주는 거예요. 북아일랜드에서 소비가 될 때는 북아일랜드 슈퍼에서 사고 이러면 이제 환급해 주는 건데 쉽진 않을 거야. 문제는 뭐냐면요. 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 같은 나라끼리 뭐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딜레이가 됩니다 물류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선식품이잖아요. 신선식품? 식품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3월 말까지 식품에 한해서 유예를 해주거든요. 통관 절차를. 네. 근데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거 10월까지 연장합니다 했어요. 왜 일방적으로 가능할까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10월까지라고 연장을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EU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네. 협정 위반이죠. 이게 완전 이거잖아요. 영국의 본섬에 잉글랜드에 있는 물건이 북아일랜드로 넘어온 순간은 네. 유럽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갈 수 있으니까. 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일랜드로 거쳐서 북아일랜드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여기 이제 장벽을 친 건데 이거를 네. 영국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EU에서는 약간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번 멋대로 해 주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EU법상 위반 절차 게시를 공식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사법 재판소에 갈 수도 있고요. 네.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브렉시트라는 이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작년 말에 타결이 안 될 때만 해도 그렇게 노이즈 우리가 신경 잘 안 쓰긴 했는데 그래도 노이즈는 노이즈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브렉시트 이슈를 생각해 보면 2016년에 네. 그래서 또 어제 떨어진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접종을 중단한다고 하죠. 일부 국가들이 18일 날 뭐 결과치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도 맞는 백신이라 좀 이렇게 관심들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요. 유럽이 정신 못 차리고 휘청이면요 달러 강세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신흥국 투자자라면 유럽을 좀 응원해야 되거든요. 니네가 네. 좀 정신 차리고 잘 해야. 안 그러면 달러 강세가 유로화 약세가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노이즈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렵다. 브렉시트 문제까지 봤고요.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종가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나스닥이 제일 세네요. 0.58% 그리고 S&P 500 0.15% 다우존스 그냥 보합 정도 지금 예. 선물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수로만 보면요. 나스닥도 한 5, 6% 남았어요. 네. 전고점까지. 아. 이미 뭐 S&P랑 뭐 다우는 전고점 돌파했고. 근데 네. 자꾸 이렇게 지수 얘기하면 되게 슬픕니다. 왜요? 투자자분들은요. 쪽프로님이 대표적이시죠. 지수 코스닥도 이제 얼마 안 빠졌어요. 아, 그런 거에 슬퍼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전문가분들도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지수로 보면 뭐 얼마 안 빠졌는데 이러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종목 갖고 계신 분들 힘드니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아유, 배려심이 돋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FMC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목요일 날 새벽 예, 결과를 받아보겠죠. 네. 그래서 FMC 얘기를 그래도 조금은 많은 전문가들 쓰신 얘기 있어서 간단히만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시장에 적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반등이 제발 김칫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시장이 그 적응하는 거면 좋겠고 금리에 그래서 기대가 없으면 믿져야 본전이다. 투자자분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대가 없으면 예. 이 시장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경기 개선세가 너무 세요. 보면 네. OECD는 이미 미국 올해 성장률을 3.2에서 6.5로 올렸고 골드만은 6.9에서 8.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 있는 백신 일정을 얘기를 했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은 테이퍼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 개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복적 소비가 나오겠지만
그게 내년 내후년 계속 보복적으로 얼마나 맨날 이렇게 화풀이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소비 정상화는 당연한데 제가 아까도 이프로님이랑 방송 전에 얘기한 게 공급이 정상화 될 것 같다 저는.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인플레 좀 줄어들 거다 이거죠. 결국 각국의 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급이 지금 딸리는 상황에서 소비가 갑자기 보복 소비가 나온다고들 하는데 지금 못 돌아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 돌아가면 네. 결국 공급도 정상화 된다. 지금 우리는 항상 그 공급 초과의 경제에 살고 있었다. 예. 그게 결국 다시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믿고 있고요. 네. 일단은 현재 그러면 경기 개선세를 방해할 만한 금리 수준이냐를 봐야 되겠죠. 이분의 얘기를. 근데 그 기존의 발언들을 보시면 이래요. 자, 연준의 목표를 위협할 수 있는 시장의 무질서한 상황 등을 우려한다. 그럼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국채 금리는 주목할 만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산 매입은 우리의 목표가 상당히 달성될 때까지 지금의 수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도 되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긴축으로 돌아서진 않는다는 것도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있지만 일시적이다. 우리는 인내할 것이다. 제 바람은 이런 거예요. 네. 자, 국채 금리를 주목하고 있다.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통제할 도구를 우리는 갖고 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예. 아, FOMC에서 이런 네. 정도 발언만 나오면 된다. 그렇죠. 뭐 사실 YCC 할 것도 없고 지금 네. 말도 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결정될 것은 SLR. 제가 아마 3월 9일날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3월 규제가 일몰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거 완화 여부는 좀 국채 단기 수급에 영향이 갈 것 같다. 이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점도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17분이 점도표를 찍잖아요. 네. 22년에 한 분, 23년에 다섯 분인데 아마 23년에 한두 분 정도 늘어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도표 17분은 참고로 연준위원은 7분이 있어요. 거기다 뉴욕 연은 총재가 당연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11개 지역 연은 중에 4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12분이 있고요. 네. 발언권이 5분이 있어요. 그래서 17명이 점을 찍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FOMC 다들 기다리실 텐데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일단은 자,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 네. 기대를 안 하면 밑져야 본전이다. 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건 맞아요. FOMC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 전체의 물줄기를 바꿀 만한 이벤트일까요? 이거 실망스러우면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됩니까? 물줄기를 바꿀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FOMC. 갑자기 여기서 실망스러우면 우리가 갑자기 대세 하락장으로 시장이 바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대단한데 주식은 물 위에 떠있는 게임이다. 강물은 결국 바다로 가기 때문에 물에 떠있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중간에 가라앉는다. 욕심부려서. 동프로님. 암초들이 많아요. 저기 뭐 무슨 관이라고 써있는 암초도 있고. 튜브만 잘 닫고 계십시오. 암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조금 혹여 실망스럽더라도요. 좀 그런 게 나오더라도 좀 버티고 신규 투자자는 좀 진입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성장주 하락에 고민 중이신 우리 동지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 섹터에 물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네. 섹터가 있잖아요. 네. 자, 금리가 2%가 되건 2.5%가 되건 그 섹터 성장이 멈춥니까? 그래서 자, 금리라는 장애물이 생기면요. 네. 좀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설득된다. 그렇잖아요. 가격은 좀 조정될 수 있지만 네, 금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죠. 돌아가면 되는 거고 또 네. 자, 내가 오버슈팅인지 모르고 잘못 들어갔어.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1, 2월에. 그러면은 그건 길을 잘못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좀 되돌아와야죠. 일단. 되돌아와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 맞고 하지만 이 성장을 보고 베팅하셨다면 네. 이 금리가 2% 된다고 2.5% 된다고 성장 안 해? 그건 아니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으니 물론 다 포트폴리오 조정하셔야 되고요. 경기 민감주도 일부 넣으셔야 되고 그렇지만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또 엇박자 타시면 또 큰일 납니다. 제가 항상 걱정인데 그래서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FMC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갈 길은 갈 수밖에 없다. 예, 좀 험난할 수는 있겠죠. 네. 예,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되돌아왔다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 방향이 그 길 자체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이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승! 필승!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